아이고야. 아이고, 금낭화가 아주 멋지게 피었네. 자, 이 어수리 뿌리를 캐와서, 이런 데 보시면 약간 휑한 곳이 있죠. 이런 데 하나씩,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꽃이 아주 예쁘네. 자, 이 어수리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이 모든 산나물이 여러분 그렇습니다.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게 지력이 쇠해져서 나물이 점점 이 상태가 나빠지거든요. 자, 요래 가지고 그냥 심는 거예요, 뒤에다가 이렇게. 아주 잘 삽니다, 이게.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캐가지고 옮겨줘야 돼, 이렇게. 옆으로. 이렇게 옮겨주기만 해도, 확실히, 그 나물이 생육이 좋고 잘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, 여러분. 이걸 심을 때 뒤에 뿌리가 길면 이렇게 잘라도 돼요. 이 어수리는, 이, 뭐라 그러니까 생명력이 워낙 좋아서,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도, 거의 100% 살아날 정도로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, 예, 그런 식물입니다, 여러분.
자, 이 무렵에 저희 집 바깥에 어떤 그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요거 그 수리치, 일명 그 떡치라고도 하는데, 취 중에서 잎이 제일 크고 잎도 제일 크고 또 키도 제일 크고,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그 수리치라고 합니다, 여러분. 수리치. 조금 있으면은 이걸로 이제 그 떡도 해 먹고 이렇게 되는데, 여기도 있고. 옛날에는 이 수리치도 사방에 많았는데, 지금은 이제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예전처럼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요거 이제 조금 더 크면은 이렇게 저 잎을 요렇게 하나씩 채취해 가지고 이 떡을 해 먹으면 그 취떡이 아주 그 정말 쫄깃쫄깃한 게 맛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산골에 그 올해 비가 이렇게 풍족하게 오지 않아 가지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활기가 좀 덜 느껴지고, 산나물도 올해는 뭐 속된 말로 그렇게 신통치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신통치가 않는데, 자, 여기도 보시면은 그 이제 뭐니 머위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. 자, 조금 있으면 이 머위도 이제 배다가 맛있게 볶아 먹고. 야, 구리떼가 저 위에도 있네. 야, 여기도 작년에 내가 갖다 심었더니 곰치가 아주 잘 자랐네. 곰치. 아이고야, 부드러운 어수리. 야,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맛있는데. 아이고, 구리떼. 여기도 아직도 보들보들하네. 없나? 에이, 어쨌든 사방 천지가 아주 나물밭일세. 밀어버려야지. 아이고, 따지고 보면 이게 전부 먹거리 아니겠습니까? 먹거리. 얘는 뽑아야 돼. 자, 오늘 그 사실은 계획이 컸는데, 그 오늘 그 나름대로 할 일이 많아서 산에도 가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, 산에 올라가면 고비가 지금 잔뜩 나왔을 텐데.